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뭐 최근 다시금 좀 약세장으로 좀 들어선 가운데 이제 지난 거래일 좀 강세 업종 중에서 좀 일부 업종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여러 이슈가 좀 시장에서 대두가 되었지만 이제 관심을 받은 업종도 있었고 반면에 또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한 이슈도 좀 있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뭐 그 가운데에선 지난 거래일 뭐 정부의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추진 소식 등에 따른 한국 전력의 이런 강세 등이 좀 나타났던 모습이었었고 오늘 말씀드릴 요인은 이 업종 측면에서 이 해운주와 이 육계 관련주의 강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의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이 해운 업종,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 그간 좀 주가가 좀 가지 못했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하락이었는데 지난 거래일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약 18주 만에 반등에 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운 업종의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. 뭐 그간 해운주 같은 경우 이 아시아 쪽 운임을 제외하곤 이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운임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난 1분기 실적 역시도 HMM을 비롯한 해운 업종 좀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향후 주가에 있어서 뭐 실적을 좀 누를 것으로 전망이 되었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성공을 하면서 이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좀 향후 운임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 같은 소식에 뭐 전일 같은 경우 HMM, 또 펜오션, 대한해운 등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. 뭐 특히나 해운 업종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아시아 쪽 운임이 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주가를 눌러왔던 요인이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효과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점에서 해운 업종 좀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우리 반면에 육계 관련주 뭐 지난 거래일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이 닭고기 수출 중단 소식이었습니다. 뭐 말레이시아가 오는 6월부터 이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육계 관련주 초반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곡물 가격, 사료, 비료 가격이 좀 오르면서 자연스레 좀 육계 가격 역시도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자국 가격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 중단이란 강수를 뒀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육계 관련주 좀 단기 이슈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 강세를 보이다가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출회로 좀 윗꼬리를 그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육계 관련주 좀 신규 매매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짧게 좀 대응하시는 방안으로 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뭐 육계 관련주 뭐 마니커, 마니커 FNG, 또 하림, 동우 팜테이블 등의 전일 초반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해운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수출 중단에 따른 육계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그럼 관련해서 종목 좀 알아볼까요? 네, 뭐 해운 업종 대표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HMM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워낙 실적이 좋은 상황인데 뭐 HMM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, 또 이에 따른 향후 실적에 대한 이 컨센서스 좀 상향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앞서도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반등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HMM 같은 경우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제 미주와 유럽 노선 등의 운임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
종사에 좀 실적 견인을 해왔던 모습이었는데 향후 실적에 있어서 일부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은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상황을 추가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상승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간 호황에 따른 잉여 현금이 약 10조 원가량이 되는데 이 10조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 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감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신규 선박 확보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 등의 이런 다양한 방안을 좀 사측이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. 또 그리고 이번 주 수급만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거래일까지 3거래일 연속 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보자면 당분간 좀 긍정적인 주가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 높여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뭐 마찬가지로 펜오션입니다. 뭐 동사 역시도 운임 상승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물론 HMM과 약간의 좀 시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벌크선 관련 시황이 펜오션에게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향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. 또 마찬가지로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에 따른 기대감 펜오션 역시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그간 이제 중국 봉쇄에 따라서 이 철광석 관련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이 벌크선 관련 수요도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 봉쇄 해제 기대감에 따른 철광석 수요가 반등하면서 좀 벌크선 수요도 함께 좀 늘어나는 구조로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좀 이러한 운임 지수 상승에 따른 실적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중국 봉쇄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익 구조에서 좀 재무 구조 역시도 좀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 상향은 가능하다. 하지만 이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플러스 알파 효과로 주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HMM과 펜오션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